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서진 시스템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171783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7일 오후 3시 23분이 지나가고 있겠는데요. 일단 서진 시스템, 5G 관련주로 묶이는 회사고요. 제가 방송 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서진 시스템, 제가 방송을 드리는데 제 방송에 너무 맹신하시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사항으로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진 시스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투자하는데 포인트를 한번 좀 집어드리고 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진 시스템 보시면은 삼성전자 5G 통신장비 부품 매출 본격화 기대가 좀 있죠. 2021년에 그래서 삼성전자의 버라이즌, AT&T, 티모바일 향은 물론 일본, 캐나다 등 주요 통신사업자형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특히 올해 4분기부터 일부 해외의 5G 수주가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에 기여하여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용 배터리와 가정용품 매출 성장이 주를 이룰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국내 삼성 SDI를 통한 전기차용 배터리 케이스 공급이 내년 1분기부터 공급이 예상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 가정용품은 2021년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객 다변화도 진행 중이어서 추가적인 성장 지속이 전망이 된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그 매출액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출액 추이를 한번 보면은 여기 부분 한번 보실게요. 여기 부분을 한번 보시면, 잠시만요. 이 부분이 줄어들지가 않네. 여기 부분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반도체 장비 부품 사업 본격 성장 기대로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반도체 장비 부품 매출은 전년 상반기 대비 약 50% 성장을 지속을 했고요. 특히 램 리서치 코리아의 R&D 투자 확대와 함께 본격적인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가가 62,000원이었고요. SK증권에서는 목표가 51,000원. 상승 여력이 한 16.17% 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이제 51,000원하고 62,000원으로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이연되었던 5G 통신 서비스에 대한 투자 재개와 함께 통신 장비 부분의 성장 추세는 정상 궤도로 되돌아올 전망이라고 좀 시장은 좀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 수요 증가로 인한 반도체 장비 부품의 약진 그리고 ESS 업황 회복과 더불어 거래처 다변화에 따른 외형 성장 등이 기대된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기타 부분의 매출 성장 폭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제조업체들 중국과 베트남 반사이익 효과가 올해부터는 좀 두드러지게 좀 나올 전망이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매출액을 한번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서진 시스템이 요번 연도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지만은 추가적으로 그래도 제품 관련 부속품 등 여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통신 장비 부품이라든지 휴대폰 반도체 장비 부품까지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5G 관련 주로만 묶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서진 시스템이 17일 두 건의 공시를 통해서 1,100억 원에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3월과 5월 총 1,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이후 대규모 발행은 두 번째인데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단기 재무 건전성 악화 및 추후 전환 물량 출회에 따른 수급 부담 요인을 우려를 해가지고 주가는 조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지난해 3월 24일 900억 원의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 공시가 나온 날 동사는 7.17% 상승 마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근데
전환사채 발행과 차익점은 10% 이상 할증된 전환가액으로 발행이 되었다는 점과 그리고 전환가액이 하향 조정이 없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 검토로 시장에서 이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이제 사업 성장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좀 비춰졌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전환사채 발행 관련 공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환가액 하향 조정 없는 10% 이상 할증된 전환가액 발행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쌍바닥 오늘 찍고 반등을 줬죠. 이때 부분에 이제 W 패턴이라고 하죠. 짝꿍등이라고도 하는데 쌍바닥 부분 찍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일단 신규 접근 같은 경우에는 43,000원 정도 때 아래로 떨어진다면은 왜냐면 다시 조정이 올 확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3,000원 아래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일단은 4만 원 선 아래로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방송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클릭하시면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이 매일매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밑에 매일마다 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좀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날 들어가신 거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 소개말 나오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제 다우지수나 저희가 이제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랑 나스 미국 증시도 계속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9시부터 9시 1분, 9시 2분 해서 총세 종목이 추천이 나갑니다. 추천이 나가고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추천 매수가 9,95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4.17%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종목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추이를 실시간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 매수가 4,07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8.1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일 무료 추천주 세 종목 추천하여 세 종목 모두 수익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제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 내려 보시면은 이런 증시 상황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투자하는 데 참고하시고 여기 부분도 보시면은 혼자 매매하기 힘들면 운영하는 VIP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것도 참고 사항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